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이 산초이 풀밭 같은데 또돌 위에서 자란다 해서 돌석자를 써서 석상채라고 부르는 돌나물입니다. 이 돌나물은 보통 봄에만 먹는 걸로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은 2월달, 3월달에 올라오는 이 새순이 가장 연하고 향도 그윽합니다. 그래서 이 돌나물을 채취해서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이렇게 몇개 채취해 봤습니다. 또한 말려서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이 돌나물은 TV 방영에서도 알려진 그런 나물 약초이고 레몬보다 비타민이 3배, 4배가 더 많습니다.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우유보다도 이 칼슘이 2배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. 해서 뼈 건강에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합니다. 또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들의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고지혈증이나 피부 탄력 감소, 골다공증 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. 이처럼 여성 건강에도 좋고 또한 간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한 것을 생즙을 내어서 이 신선한 것 60g 정도를 즙을 내서 복용하면은 간암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. 이처럼 이 돌나물은 독성이 없고 비타민C, 칼슘, 플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식욕부진 또 심혈관 질환에 피를 맑게 합니다. 또한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살균, 소염,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돌나물입니다. 이 돌나물을 드실 때는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물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기타 식용, 약용하고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꽃필 때 생것으로 또 그늘에 말려가지고 말린 것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또한 생즙 내어서 먹기도 합니다. 돌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